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계약법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편 채권입니다. 기본서는 447페이지. 그럼 다시 또 우리는 다시 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테마가 항상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 동산 아닌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뭐에서 등기에서 뭐 한다? 매매한다 그랬죠? 사실은 전부 다 이거 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매매하면 보통 끝까지 가야 안 가요? 가요. 남을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뭡니까 이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보통은 정산으로 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어느 한쪽의 이익 때문에 계약을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등기는 안 하고 가서 뭐 경작하고 있고 전혀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때 그 법이 분쟁이 생겼을 때 가서 개입해가지고 해결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판단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1편 청칙이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편 뭐가 있고 물권이 있고 그 다음 뭐요? 3편 뭐가 있다? 채권이 있다는 타이틀 들어가죠. 그러면 부동산은 이게 이제 올라가면 물권 소속이고요. 그죠? 뭐 소속이고요? 물권. 등기를 왜 했습니까? 등기 누가 오더라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유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법을 왔으니까 소유권 할 때는 이제 소유권하지 마시고 멋있게 포장해야 될거 아니에요. 본권, 대표, 소유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꾸 여기다 이렇게 포장을 해야 돼. 그 포장이라는 것이 무슨 뭐 가식이 아니고 논리로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법은 간단해요. 가 분쟁이 생겼어. 그럼 평상시 이놈이 믿고 이놈이 예쁘면 어떻게 해요? 너 점생 거야? 이러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학생, 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가끔 뭐 지각하면 뭐라고 그래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 통화하는데, 곧몇편 계속, 저 공부 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뭐야? 맨날 혼나. 그럼 뭐가 개입된 거야, 그게? 제 감정이 개입된 거라고요. 왜? 사람 감정놀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일정 뭘 가지고?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고,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놓고, 진행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좌측통에, 맨날 좌측통에. 그럼 어느 갑자기 바뀌었어. 뭐라고? 뭐 우측으로도 가라고 얘기해요. 그 옛날에 좌측통에 할 때는 우측 가면 욕먹고, 지금 또 욕먹잖아요. 그게 바뀌냐고요. 뭐야. 영원한 룰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안한 룰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매매는 소속이 어디예요? 계약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가서 보면 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출발했죠, 여기. 출발해가지고 뭐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막 설명해, 이렇게. 그러면 물론 여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올라가면 뭐라는 얘기예요? 물건 이런 얘기고 이것도 설명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막할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럼 올라간 뭐예요 여기? 그러면 기준을 딱몇개 갖고 있으면 아니 이 총총 어차피 기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냐? 현실은 물건과 뭐야? 채권 넘나드는 거니까 결국은 물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볼때두 개밖에 없어. 기준이 뭐냐면 물건이 아니면 뭐다? 채권이고 뭐가 아니면 채권 소유 물건 아닙니까? 그럼 어디 소속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답을 추측을 해가지고 답을 찍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근데 자꾸 밑으로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큰 제목을 기준 잡지 않고 자꾸 밑에 지엽증이 가지고 기준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 그래서 기준을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꾸.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 이게 보통 방법이 아니고 저는 이두 가지 기준을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학교 뭐야? 이제 계약법이면 계약법 뭘 가지고 노느냐 말이에요. 항상 출발은 이거였지 않았습니까? 매매세. 그러면 이제 이 매매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매매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있는 게 민법전 맞아요, 이게? 민법전이잖아요. 그죠? 민법전.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물권법은 혹시 물권법정주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겠죠. 그럼 반대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물권법정주의란 말에 반대되는 이야기는 아니. 물권 2편 물권이 물권법정주의면 3편 채권은 알고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반대되는 제목이 뭔지만 계속 적어놔 보세요. 이렇게 공부 이게 쉽게 시간이 안 좋으니까 반대되는 제목만 계속 적어놔. 그럼 나중에 오 이거였지 이거였지. 제목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3편 채권은 계약보다 자유 원칙.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 매매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갑이 매매 계약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응?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뭐 하고? 정하고, 이쪽도 정하죠? 뭐 한다? 약정하죠? 뭐 이전 약정? 대금. 그죠? 약정, 약정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매매 계약이 된다. 그죠? 자, 매매 계약이 되면서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아니, 효력이 뭐 한다? 생긴다. 뭐가 생긴다? 자, 이 테마를 가지고, 이 조문 하나 가지고, 이게 매매 계약의 얘기입니다. 몇 조? 563조 조문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매매는 민법전에 계약이 있는 거 맞죠? 매매는 여기 뭐 있어요? 보세요. 민법 전에 계약이 있네요. 그럼 연결하면 뭐예요, 이게? 연결하면. 아니, 전계약. 전계약. 그게 뭐라 그래요? 민법전에 형태가 있다. 전형계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계약이요? 무슨 계약? 그럼 전형계약이 아닌 계약을 뭐라 하면 되는 거예요? 비전형계약 됐어요? 그럼 비전형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그죠? 그래서 전형계약은 민법전은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요.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비전형계약이 아니고 뭐다? 전형계약입니다. 라는 말을 쓸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두번 보세요.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약정을 청약이라 한다면, 뭐라 한다면? 이걸 청약이라 한다면, 이건 두 번째 약정은 뭘까요? 승낙.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만 딱 담으면 제목이 딱 튀어나와. 첫 번째 약정을 만약에 뭐라면? 이게 청약이라 한다면, 여기서 볼게요. 자, 약정, 첫 번째 약정을 만약에 뭐라 했다? 청약의 의사표시라 했다면, 두 번째 약정은 뭐겠어요? 네, 두 번째 약정은 뭐겠어요? 승낙이죠. 네? 그러면 약정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약정 맨날 제가 성립, 효력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뭐한 거야? 성립한 거 맞아요? 청약, 승낙 있으면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을 만들어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계약? 여기서 무슨 말을 만들어냈다? 아, 낙성 계약이 있구나. 무슨 계약이 있다? 그러면 이 청약 승낙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정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 약정한 것을 청약한 내용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재산권을 뭐하고 현재로 이전하고 또 돈을 갖다가 실제로 지급을 해야지. 네? 계약이 뭐하는 것은 아니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줘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가서 뭐만 하면 청약 승낙만 계약 성립한다는 얘기야. 주지 않아도.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혹시 여러분들 가끔 뭐 이런 거 있어요? 강아지 찾아주시면 돈 100만 원 드린다는 거. 자, 이 갑이요. 갑이 강아지를 키웁니다. A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갑 입장에서는 이 강아지가 자, 물 건입니까? 예? 가족입니까? 아니, 갑 입장에서. 갑 입장에서는 강아지는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마치 모처럼 반려견이 자기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애지중지 키우는 물건 아니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족처럼 이게 뭐야? 많이 사람처럼 막 그냥 지극정에서 키우는 거야. 근데 강아지가 집을 갔다가 나갔어요. 집은 뭐였다고요? 집은 뭐야? 나갔어. 그죠? 아웃됐단 말이에요. 그럼 애타게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지 동네마다 전부 다 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애완견 찾아주시면 이 강아지를 뭐 해주시면 찾아주시면 예? 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뭐 하겠다고 주겠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딱딱딱딱 적어놨어요. 사진도 적어놓고. 자, 이 강아지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를 누가 이거 보더니 막 어? 돈 1,000만 원 준대? 그러면 의뢰한 사람이 제가 찾아드릴게요. 약속을 정했다. 계약이 성립합니까? 병도 전화 왔어요. 아우, 제가 찾아드릴게요. 계약 성립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거 돈 1,000만 원 준다라고 약속을 뭐 했어요? 약속을 정했죠? 그러면 내가 의리 와가지고 제가 찾아드릴게요. 찾아드리지요. 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하냐고요?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할 수가 없지. 이 강아지를 뭐 해야 돼, 강아지를? 강아지를 가서 뭐 해야 돼? 이 약속한, 이 사람 한거 지정, 이 지정 행위를 뭐 해야 돼? 가서 의리, 완료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계약이 뭐 하는 거예요?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은 낙선 계약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약속한 것을 실제로 가서 뭐 해야 돼요? 뭔가 급부를 한다든지, 뭘 줘야 되지 이루어지는 계약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아주 어렵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계약이라고? 아, 생각이 안 나도지, 요물이. 무슨 뭐 요사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거. 요가 뭐냐면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 물, 건. 약정만 가지고 안 되고 물건 등등. 물건 등등. 물건 등등을 현실적으로 뭔가 뭐야? 뭔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약정으로 이루어지면 무슨 계약이고? 이 약속한 것을 뭔가 실제로 가서 뭐 해야 돼요? 급부가 들어가야지 이루어진 계약을 뭐라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면 현상 광고라고 그래요. 무슨 광고예요? 현상 광고. 그러면 현상 광고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그렇지. 낙선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고? 그럼 매매 계약은? 아니, 이것만 정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시험에 절대 합격 못 해. 이 반대되는 계약이 뭐예요? 요물이니까, 아,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 이해됐어요? 네, 카메라, 따라오세요, 카메라. 그러면, 일로 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청약권 뭐가 있었으니? 승낙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서, 여기, 아, 약정이 무슨 계약이 그러면? 응? 낙성 계약이죠?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이 말이 참안 떠올라가지고 막 머리를 쥐어짠다고.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은 요 제목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는 거야. 낙성계약 물음표. 간단해요. 벽에다 붙일 때두 가지 이렇게 어째 붙일 거라면
포스트잇에 이렇게 하나는 무슨 계약 써놓고 낙서한 계약 해놓고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고 저쪽 구석에다가는 거꾸로 뭐라고? 요물 계약의 반대말은 물음표 이렇게 놓으라고. 그럼 이렇게 보다가 보다가 뭐야? 생각이 나요. 공부를 꼭 앉아서 공부한다 이 관념을 깨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요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갑자기 10시간 앉아서 공부한다고 그 머릿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가장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죠. 공부 10시간 했는데 일어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은 효과적 공부 방법은 이렇게 제목을 갖다 적어 놓는 거예요. 책을 뭐 하지 않아도. 아니, 읽으면 좋은데 읽을 시간이 없다면 제목만이라도 갖다 붙여 놓으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럼 제목을 많이 알면 저하고 굉장히 뭐 한다? 예? 굉장히 뭐잘 통해. 제 얘기 막 들어가. 그러면 여기 무슨 계약? 그럼 이거 제가 지금 요거 조문보고 얘기했잖아요. 매매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에 있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고 전형이고 매매를 가서 보니까 약정이니까 청약 승낙이 있으니까 뭐다? 낙하면 이루어지니까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이라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효력이 생긴단 말이 우리 두 글자로 뭐죠? 효력이 생긴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약정 성립하니까 청약 승낙성 계약이고 그러면 성립했으니까 이제 뭐야?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가 유효죠. 그러니까 이게 총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불성립 아니고 성립. 내려와서 효력이 있다는 거니까 무효가 아니고 유효. 이거 가지고 총칙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편과 몇 편은 연결돼 있어요. 3편하고 1편이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이제 효력 생겼으니까 이제 풀이하는 거예요. 갑은 뭐 달라? 반대 거뭐 주세요? 그럼 약속대로 뭐 주세요? 대금 달라라는 효력이 생겼죠. 근데 이 달라를 뭐로 고쳐요? 대금 채권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달라 하겠네요. 뭐 달라? 예? 달라, 뭐 달라? 이쪽은 재산권 달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뭐다? 채권이다. 그 얘기 채권. 그러면 이 갑의 대금 채권을 을한테 던지면 이건 을한테는 뭐로 가는 거예요? 을한테는. 채무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을한테는 뭐다? 을한테는. 돈줄 채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쪽은 갑도 채무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매도인이 채무자다 그러면요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 매도인이 채무자라면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매도인은 채권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90%야. 매도인이 채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까지 한 6개월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오직 뭐만 보고 살아 맨날. 여러분 오늘도 아마 힘들 거예요. 맨날 이것만 봐, 이것만. 인생의 목적 항상 뭐야? 돈. 이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선 뭐도 있어.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 여기. 여기 재산권도 있잖아요. 이 재산권. 그러면 보세요. 갑하고 을이 있으면은 돈을 가지고 놀면 갑은 달라니까 뭐가 되고 채권 되고 을은 뭐야? 채무. 에? 이거 가지고 재산권 놀면은 갑은 채무고 을이 뭐야? 채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만 항상 봐.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딱 바뀌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살면서 돈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건강하고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뭐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몸이 건강해. 어떤 사람 돈이 엄청 많은데 이돈 버느라고 온 몸과 탁 해보니까 나중에 건강을 잃은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먹어서 제일 좋은 거는 아니 뭐도 많고 이게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돈은 조금
모자라지만 그 남한테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할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물론 이제 목표는 이거죠. 네? 뭐도 많고 건강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돈만 보지 마시고 재산권도 보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채권 들어갔죠? 그럼 이쪽은 뭐예요? 채무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무 보여? 무? 채무? 여기도 무 보여? 예? 물어보겠습니다. 용두 마리는 뭐라 그러지? 용두 마리. 아, 자동차 있잖아, 자동차. 그렇지, 쌍쌍. 쌍용. 용두 마리를 뭐라 한다? 쌍용. 무두 마리를. 그렇지. 잘 나오네. 여기 뭐예요? 그러니까, 무가 두 개니까. 매매는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라고 나오는 거요. 됐어요? 무슨 계약? 쌍무 계약이야. 그러니까, 쌍무? 그러면 쌍무 계약의 반대말이 뭘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편 일편 단식민들레 아시죠? 편 그렇죠. 편무계약이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야 돼안 해야 돼요? 을은 채무를 이행하는 거 당연한 약속했으니까 가는 거지. 이 사람도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이행하는 게 의무죠. 그럼 을은 뭘 주게 되면? 을이 돈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갑한테 준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은 얘한테 준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의 대금이 어떻게 돼요? 을의 대금은? 이 대금이 마이너스 되고 갑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려갔잖아. 이쪽도 갑의 무슨 것? 갑의 소유권이 빠지잖아요. 빠져서 어디로 가는 거요? 을한테 가잖아요. 이걸 을 입장에서 내어준다. 뭐 한다고요? 대금을 뭐 한다? 대금을 뭐 한다고요? 내어준다. 내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 그러니까 내거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주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출연 뭐라고요? 제출. 이게 출연자야. 연이 뭐라고요? 연이 뭐라고요? 주겠다는 거예요. 뭐다? 출연이고 출은 뭐다? 제출하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출동한다. 그럼 뭐예요? 내어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출연. 이말또잘 입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출연이라고 출연. 그럼 이쪽도 뭐 하는 거야? 이쪽도 똑같이 출연 거 맞아요? 네. 이를 놓고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게 보통 대가적이겠죠. 아니 이게 뭐 10억 가치가 있으면 돈을 10억 주게 되면 가치가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서로 뭐 한다고요? 이렇게 출연한 것을 이거 여기서 이런 말 나와요. 이말또 어려워 이게. 이렇게 유상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다? 즉 을의 출연과 갑의 출연이 뭐다? 대가적이다. 이런 무슨 계약이라 한다? 유상 계약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유상 계약의 반대말은 아시겠죠? 그건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계약이 있다? 유상 계약이 있고 무슨 계약이 있다? 네. 무상 계약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 매매는 결국 쭉 보면 계약 종류가 쭉 나와 있죠. 이걸 몸에도 익혀야지. 이게 써가지고는 잘안 익히죠. 그러면 자 몸동작 해볼게요. 첫 번째 그게 뭐죠? 약정. 그럼 뭐죠? 약정. 성립했죠? 그럼 뭐야? 아니
약정 이제 말을 붙이는 거야. 약정, 약정, 청약, 승낙했죠. 그럼 청약, 승, 낙성입이니까 무슨 계약? 낙성 계약. 그러면 매매는 일단 무슨 계약이에요? 아니, 일단 전형 계약이죠. 그죠? 그럼 뭐야? 비전형 계약이 아니고 전형 계약의 대표. 매매 계약은 약정 성립했다. 이때 무슨 계약이다? 그렇죠. 힘들어.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다. 그럼 내려와서 이제 효력이 생겼죠. 그럼 효력이 생겼으니까 달라 되겠죠. 갑의 채권, 을의 채권. 그럼 보세요.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무가 두 개가 있네. 무두 개를 뭐라 그러죠? 쌍무. 쌍무는 뭐야? 뭐가 아니고 편무가 아니고 쌍무. 됐죠? 그럼 채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죠. 그러면 내거 마이너스 이렇게 이행하는 걸 뭐라 그래? 내거 주는 거. 출연. 이쪽도 출연, 이쪽도 출연했죠. 양쪽이 출연했죠? 그럼 뭐라 한다?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 그럼 머릿속에서 약정, 약정. 아니, 뭐 혼자 수시로 볼때 약정, 약정에서 그래, 이거 뭐 낙성이고. 그러면 효력이 생겼어 가지고 달라.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 무가 두 개네? 응? 그죠.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 그럼 채무를 그대로 약수 이행이 될거 아니야? 채무 이행을 뭐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플러스 뭐라 한다? 출연. 출연은 반드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출연일까요? 비출연일까? 소유권 포기는 내 것만 마이너스 되는 거지. 어느 재산 플러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다? 출연, 비출연? 비출연자. 근데 수익권을 양도하는 것은 수익권 양도는 주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요. 그럼 뭐다? 출연. 됐어요? 자, 증여는 한쪽만 주는 거죠. 아니, 출연이 있는데 출연이 한쪽밖에 없어. 그렇지. 증여는 양쪽이 출연하는 게 아니고 한쪽만 출연하는 거니까 뭐야? 무상. 아니죠. 편무. 뭐라 한다? 편무, 편무. 되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럼 또, 출연, 한쪽만 출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다? 무상. 되세요? 그러면 약정, 약정. 해놓고, 무엇이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고.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해서, 갑의 채권, 을의 채권, 채무, 채무. 편무가 아니고, 쌍무. 서로서로 이해하니까 뭐다? 출연이니까 뭐다?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 계약 종류를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네. 그럼 우리는 계약 종류가 있는 곳에 한번 가보면 되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쭉 가시면은 페이지 454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요? 자, 거기 오시면 4번에 계약에 뭐가 있어요? 분류가 있습니다. 가로 1번이 무슨 계약? 전형 계약과 무슨 계약? 비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전에 이름이 있으면 뭐다? 전형. 그럼 보세요. 450페이지 니은 있죠? 맨 위에. 민법은 채권법에서, 채권편에서 455. 맨 위에 니은 있죠? 자, 증여부터 쭉 가면 15가지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증여 있고, 매매 있고, 매매는 한자가 들어가 있죠? 시험범이다 그런 얘기예요. 교환 한자 들어가 있죠? 시험범이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시험범이다.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오, 현상광고 아까 했었죠? 네?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전기금, 화해 열다 종류 전형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만 딱 색깔 칠하세요. 그러면 지금 거기 15가지 계약 이외 것들은 전부 다 비전형 계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그 비전형 계약 있죠? 네? 비전형 계약 옆에다가 가장 대표가 계약금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 100% 나오는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 썼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전형이에요, 비전형이에요? 비전형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매매 계약 하지요. 약정 약정하고 계약하면서 그러면 계약금 얼마 주기로 약속을 정해 안 정해요? 약속 정하지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거기 전형이 없잖아요. 아니 전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뭐다? 비전형 계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넘겨볼까요? 밑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가로 2번.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 그죠? 그럼 저는 순서를 쌍무부터 안 했죠? 우측에 4번 있죠? 가로 4번 있어요? 낙성과 뭐가 있어요? 그럼 무슨 나 아까 약정, 그래. 약정. 약정이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고 약속한 것을 그 뒤에 뭔가 후속타가 연결돼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 뭐다? 요물계약. 네, 그러면 낙성계약은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외 물건, 인도, 대가, 지급, 일 완성 등 계약에 필요한 행위를 일부 또는 전부 완료한 때 성립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 기억을 박스 하시면 돼요. 요물계약 언저리에서 하나가 걸릴 겁니다. 그럼 거기 니은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만 요물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 중 무슨 계약이 있어요? 계약금 교부계약 방금 했었죠? 계약금 계약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매매는 지금 매매 밑에 무슨 계약이 깔고 들어가죠? 아니 매매계약 밑에 아니 계약금 거는 계약을 하거든요. 예? 같이 묶으란 말이야. 매매할 때 계약금 주잖아요. 그럼 매매는 매매 계약이고요. 계약금 주는 걸 뭐라 한다?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매매는 무슨 계약이에요? 전형이죠. 그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자, 매매는 낙성이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만 가지고 안 돼요. 약속한 것을 다 줘야지 이루어져요. 입으로 준다고 해봐야 안 돼. 약속된 계약금을 뭐야? 다 줘야지 이루어진 계약이.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이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특히 요물 계약이 나올 때이 계약금 계약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시험 볼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렇게 적어 놓으면 일단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가면 2번에 쌍무하고 뭐가 있어요? 편무 있죠? 쌍무 편무 있습니다. 쌍무 기업.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만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뭐요?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그것만 읽으시면 돼요. 다른 거 읽지 마시고요. 자, 그럼 밑으로 가시면 3번에 구별 실익 있죠? 체킹하세요. 쌍무계약에서는 동시행위 무슨권? 항변권. 또,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자, 보세요. 맛을 보여드릴게요. 서로서로 뭘 부담하고 있어요? 아니, 서로 채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잔금을 주는 채무가 있고, 이 사람은 마지막에 등기소주 아니야? 네? 마지막에 잔금하고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잔금 줄때 을도 변제기고, 그죠? 그죠? 이쪽도 무슨 기예요? 변제기죠? 그럼 서로서로 뭐 합시다? 같이. 그렇죠? 뭐 합시다? 같이 뭐 합시다? 동시 이행합시다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무슨 계약이니까? 아니, 너도 무가 있고 나도 무가 있으면 왜 나만 먼저 이행해? 너도 이행해야 될거 아니야. 같이 이행하자는 게 뭐예요? 동시 이행이야. 다음, 계약 체결 후에요. 뭐한 후에요? 보세요. 계약 체결 후에요. 이 건물이 낙뢰로 화재로 날아갔어. 그러면 자, 을은 잘못이 있습니까? 을은 잘못이 없죠. 누구도 잘못이 없어요. 갑도 잘못 없어. 그러면 이 을의 채무는 잘못 없으니까 을의 채무는 을 채무 존속이에요, 면제예요.
면제하면 되는 거고, 이쪽 잘못 없잖아요. 그럼 갑도 채무 면제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무슨 계약이니까. 이 대가 쌍무니까 같이 이양하자. 야, 낙내를 하지 않았으면 너도 채무 없고 나도 채무 없는 거야. 공평하잖아. 이런 거 다루는 게 나중에 위험 부담이라는 타이틀 나올 거예요. 무슨 부담? 나중에 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동시행 위험 부담.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다. 무슨 계약에서? 쌍무 편무에서. 됐죠? 자, 그다음 밑으로 가셔가지고 3번에 무슨 계약 있어요? 유상계약과 무슨 계약 있어요? 무상계약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쪽도 출연하고 이쪽도 출연하는 것이 서로 뭐다? 대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계약의 성립에서 효과인 채권관계의 내용 실행 이르기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가 대가 의미 있는 재산상 출연. 자, 거기 출연연 말 있죠. 그죠? 그럼 거기 적으세요. 내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 그게 출연이야. 출연. 내거 마이너스. 상대방 받는 것 플러스. 네. 자, 그것이 바로 무슨 계약이다? 유상 계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구별 시력 보세요. 기억. 유상 계약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 다음 우측. 니은. 특히 맨위의 거.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무슨 책임이요? 자, 다른 거 아니고, 나는 출연이 퍼펙트, 완벽했다. 완벽했는데, 이 사람이 재산권을 준 출연이 뭔가 뭐야? 문제가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아. 나는 돈을 완벽히 줬는데, 판 사람의 물건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파트 샀는데 가보니까 아파트에 벽이가 아니, 금이가 있어. 굉장히 안 좋아 보여. 그럼 가서 뭐라고 되는 거야? 아니, 왜 이상한 물건 얘기 안 했냐? 당시 판 물건에 뭐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지셔. 그러니까 매도니, 나도 몰랐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뭐야? 아,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무슨 책임은? 담보 책임은 너한테 잘못이 있든 없든 선이든 악이든 네가 판 물건에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누가 누구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매수인, 나는 퍼펙트 완벽 출연. 너의 출연은 완벽하지가 않다.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럼 완벽해질 때까지 나머지 거 뭐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게 무슨 책임이다?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래서 시험 문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동시행, 위험 부담, 담보 책임.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법은. 됐어요? 그래서 유상, 무상 할 때는 뭐다? 담보 책임. 자, 그래서 거기 지금 계약 종류 얘기 있으니까 딱 기억하시고. 밑에 문제 보세요, 밑에. 시제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중 무슨 계약인 것? 아까 있잖아요. 매매 밑에 깔려들어가는 게뭐 계약금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계약의 전체적인 분류만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됐죠? 네. 잠시 따 들어오겠습니다.